오늘은 영어가 빨리 느는 비밀 첫 번째 한번 알려줄게. 이거 진짜 중요하다. 아무한테나 가르쳐주는 건 아니야. 진짜 중요한데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쭉 해온 학생들은 있잖아. 발음이 완전히 달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라하고 들어본다야. 뭐라고? 따라하고 들어본다. 그치. 뭘 들어볼 것 같아? 뭐라고? BBC? BBC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자기 목소리를 들어보는 거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사람은 있잖아.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되게 엄격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내는 소리는 다 괜찮다고 인식을 해. 대부분. 근데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다시 들어보잖아. 그럼 어때? 소리 끼쳐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잖아, 영국으로 유학을 갔어. 영국은 그 보딩스쿨, 그 퍼블릭스쿨이 중학교 1학년까지가 초등학교야. 그래서 내가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간 거지. 근데 내가 첫날 그 학교를 딱 들어가는 날에 강당에서 있자 그 학생 전체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그 스쿨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내가 처음 그 학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간 거야, 그 강당 안으로. 근데 있잖아, 동양인이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안에 300명 정도 사람이 있었는데 300명이 다 백인인 거야. 그 학급 전체 회의가 끝나고 애들이 나와서 내 주위에 둘러싸는 거야. 그 동물원 원숭이 보듯이 둘러싸고 있는데 애들이 전부 다 뭐라 그랬냐면 Hello, nice to meet you. 이걸 하는 거야. 다. 나는 누구누구, 나는 누구누구, 자기 이름 얘기하면서 nice to meet you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내가 말한 nice to meet you의 발음이 이상했나 봐. 그러니까 애들이 딱 들어보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발음해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계속 nice to meet you를 반복해서 말해줬어, 나한테. 고맙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나는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거든? 계속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워크맨을 하나 갖고 왔었어. 녹음기가 되는 워크맨. 그래서 그 워크맨에다가 내 목소리를 한번 녹음해봤더니 얘가 내는 소리와 내가 내는 소리가 너무 다른 거야. 얘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speak louder, speak harder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더 크고 더 세게 말하라는 거야, 나한테. 다시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말할 때 좀 약하게 말해. 그 리듬감이 좀 없고 발음에 강세가 없으니까 상대방이 잘 못 알아듣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입술을 들어보고 어느 부분이 강세가 약한지를 파악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해. 원래 인간은 13살이 넘어가면은 언어 습득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13살 전에는 내가 들었던 소리를 바로바로 똑같이 따라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근데 13살이 넘어가면은 그 능력이 없어져. 다시 말하면 내 목소리를 내가 들어보고 계속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영어 공부할 때 너무너무 중요해. 내 목소리를 안 들어본 상태에서는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 나 이게 괜찮게 말하고 있는데 왜 상대방이 못 알아듣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 굉장히 많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소리를 못 들어봐서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 소리가 잘못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그래서 지금부터 뭘 하느냐? 녹음해본다, 내 목소리를. 그래서 네이티브가 말하는 소리를 똑같이 따라하면서 녹음해. 그럼 깜짝 놀란다? 너무 밋밋해서 깜짝 놀래. 내 소리가 생각보다 약해. 이 정철 선생님 강의 들어보면 리듬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그치? 한번 이거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 한번 해볼게. 처음 만난 사람들이랑 인사할 때 어떻게 해? Hello, nice to meet you. 좋아. 굉장히 잘했어. 근데 그거를 한번 녹음해보자. 해볼게요. Hello, nice to meet you.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봐. 내가 얘 생각한 그 소리가 맞는지. Hello, nice to meet you. 안 돼! 어때? 그냥 한국 사람. 그치?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소리를 내는 것과 내가 생각한 소리와는 이 괴리감이 있어.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그거를 좁혀가는 게 필요해. 근데 요거를 내가 영어 공부할 때 쭉 해온 학생들은 있잖아, 발음이 완전히 달라. 굉장히. 그리고 느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비교도 안 돼. 어느 정도 차이냐면 내 얼굴과 원빈의 얼굴 있지. 얼마큼 차이나? 하늘만큼. 그치? 너 나가. 너 나가. 그 정도 차이야. 그럼 얼마나 차이 나겠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들어보고 또 들어본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이 따라하고 그리고 들어본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영어가 빨리 느는 비법 두 번째 한번 얘기해 줄게.